자, 32번 보기 함수 중 극한값 리미트에서 0으로 갈때 fx2에 x-1이 존재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. 그럼 이제 기억에서는 저 극한값을 써보면 2x분의 2x는 마이너스 1이고요. 뭐 얘는 2분의 1로 간다는 거를 누구나 쉽게 알수 있겠죠. 그다음 얘 같은 경우는 x가 0으로 갈때 2의 2x-1승분의 2x-1승인데 얘도 뭐 x를 나눠주거나 했을 때뭐 2분의 1로 간다는 거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얘분의 얘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. 다음 디귿은, 자, 디귿은 여기다 할게요. 자, 리밋 x가 0으로 갈때 1-cosx분의 2x승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. 그럼 우리는 여기다가 1풀코를 하겠죠? 여기다 1풀코를 해볼게요. 그럼 이제 극한이 x가 0으로 갈때 sin 제곱 x분의 위에는 뭐 2의 x승 마이너스 1에다가 1 플러스 코사인 x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. 그럼 뭐야?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sin 이 0으로 갈때 우리가 이 아이를 x 곱하기 x 이렇게 바꿔버리죠. 위에 2x승 마이너스 1도 x로 바꿔버린단 말이야. 그럼 1 플러스 코사인 x 이렇게 돼요. 그럼 촥촥 0으로 간다는데 이게 지금 0분의 무식이 숫자꼴이죠. 그럼 뭐야? 이거는 극한값을 가지는 게 아니라 발산을 한다는 걸알수 있는 건 거죠. 그러니까 기역, 니은은 극한값을 가지고 디귿은 안 간지나는 거를 알수 있는 건 거지.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.